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캐나다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 토론토스타의 기자가 자동차 수리점의 실태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멀쩡한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점검을 의뢰했는데 방문한 13곳 중 12곳은 멀쩡한 부품을 갈아야 한다며 과잉 수리를 권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의 정비공은 느슨해진 볼트와 녹슨 곳만 청소한 뒤 돈도 받지 않고 보냈습니다. 정비공의 정직함에 감명을 받은 기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물었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다른 곳처럼 과잉 수리를 하지 않으십니까? 정비공은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기자는 취재 내용을 가감없이 신문에 실었고, 이 정비소는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명 정비소가 됐습니다. 20년 뒤 이 정비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 토론토스타는 89세에 세상을 떠난 세실 브렌트는 캐나다에서 가장 정직한 크리스천 정비공이라는 제목의 부고와 함께 그대 일생을 다룬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찬송가 216장 304장.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름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교사, 학생, 변호사, 기술자와 같은 이름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알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이 또한 오늘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해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세요. 이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 아름답게 가꿔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